오늘 안녕하십니까, 야매신 고치입니다. 제가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, 이제 몸도 좀 많이 좋아져서 제가 영상을 앞으로는 열심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들 궁금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뇌질환이 좀 와가지고 그 혈관이 좀 축소돼가지고 이게 좀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두통이 심했어요. 근데 요즘은 약물 치료도 받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머리도 좋아지나요? 아니요, 머리는 안 좋아진대요. 머리는 안 좋아져요?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죠. 이번 시간은요, 이루스의 모든 것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루스의 이제 더블플레이 하실 때 기본적으로 송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더블플레이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스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일단은 가장 기본 정면으로 오셨을 때 이제 내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대부분 제가 야구를 많이 다니다 보고 이제 회원님들 하는 것도 많이 영상을 봤는데요, 대부분의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공을 잡으면은 이 왼쪽 다리가 넘어가면서 공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 이동도 내가 앞으로 쏠려 있고 던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송구도 정확히 갈 수가 없고 강한 송구도 안 되고 정확한 송구도 되지가 않아요. 그러려면 어떻게 스텝이 이루어지셔야 되냐면은, 자, 여기서 다리를 교차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쪽 다리는 한 45도 정도만 딱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, 일자에서 대각선으로, 일자에서 대각선으로 송구를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던지려면 좀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손목으로만 이 스냅으로만 던지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시켜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체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.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왼발 넘어가 던지게 나와요. 자, 이 연습하실 때는 내가 최대한 낮게 뛰면서 빠르게 다리를 빠르게 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이게 좀 어렵고 헷갈리다 싶으시면은 약간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오른발 왼발 송구. 다시 잡고 오른발을 빼시고 왼발을 넣어주시고 던져주시는 거예요.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. 멀쩡해?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아, 어지러워지라고 지금 머리가. 어지럽다고? 어지러워지라고 해 지금. 약간 달팽이관이 보여. 달팽이관이 보여? 달팽이가 보이는 게 아니야? 달팽이관. 달팽이집.
발레에서 엄청 다른 것 같은데? 원더하머잖아요. 원더하머는 1년 지나도 냄새 안 나요. 야 말이 돼? 진짜 원더하머는 냄새 안 나는 신발이에요. 피존 냄새 나요. 자연적으로.